김덕호 대표가 제시한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수능 끝, 이제 뭐하지?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뭐 또 때마침 대학 수강 능력 시험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밖으로 나올 텐데 수능이 끝나고 뭐 놀고 쉬고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하지? 예, 김덕호 대표님 이거 어떤 취지로 주셨나요? 당연히 이제 오늘까지 이제 수능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늘 시험 끝나시면은 정말 후회 없이 저는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연말까지 정말 신나게 노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즌에서 이게 우리가 수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투자를 했을 때 분야를 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수능은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취업이 또 문제가 항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뭐 킬러 문항 배제다 이러면서 뭐 교육주들이 뭐 들썩들썩하고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이후에 대한 문제들을 또 한 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명목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의 지표상 나타나 있는 실업률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경제학적 원리를 적용했을 때는 온 국민이 내가 이직 활동이 활발한 것뿐이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너무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찾아보면은 청년 실업률의 지표상 수치는 5.2%입니다. 즉,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30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오히려 실업을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번에 졸업 후에 3년 이상 미쳐,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시간도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약 2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3년 이상 21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러니까 비노동 인구가 지금 6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능을 위해서는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업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근데 이제 진학을 하고 난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으로 내가 취업 가능성이 있을까를 보고 나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게 거의 대다수 의견이었고 실제로 여기에 원하는 기업이 있다더라도 채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문제들이 네.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봤을까를 살펴본다면은 지난 2021년도부터 해서 리오프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연봉 인상률이 약 1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아서 고용을 한다? 그렇지 않죠. 네. 탄력 고용이라고 해서 시간 자체를 축소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취업 시장을 봤을 때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뭐 취업을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뭐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취업 시스템을 도와주는 기업들을 한 번 더 눈여겨볼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능 날이 오늘이고 끝나고 나서 또 그 미래를 더 생각해보는 단계 생각을 해봤을 때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먼저는 이제 사람인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티드 랩뿐만 아니라 뭐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의 동향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직 활동 중점으로 해서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챗 GPT가 처음 대중에 공개됐을 때 이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에 먼저 적용했나 보니까 미국의 취업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에 먼저 이 부분들의 레포트들을 제출 네.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어떤 챗GPT 기반에서의 어떤 AI 면접이라든가 혹은 뭐 자소서 코칭 이런 시스템을 지금 사람인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잡코리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LLM 그러니까 MPL이죠.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원활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비용 절감 효과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이익 부분들이 그렇게 꽤 매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금리 부담도 있고 여기 이제 인건비 부담이 단기가 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고용 시장에서의 부분들은 조금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다고 보지만 오히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직 시장 쪽을 좀 집중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은 뭐 세무 재무 쪽이 약 18% 정도 그리고 IT 개발이 16%, 뭐 총무 법무 이쪽이 12%. 그러니까 전문 영역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사람인 측에서의 발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사람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문 분야에서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자금 투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인해서의 어떤 헤드헌터 시장에 집중을 한다면은 조금 매력적인 수익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람인 첫 번째로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메가인디입니다. 뭐 사실 네. 이제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메가인디라고 하면은 뭐 급식도 이제 먹는 사람 줄어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2분기 때 출판하고 급식 부분에서 급식 사업 부분에서 실적들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대면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대외 활동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77조의 자금을 3년 동안 붓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메가MD가 받는 부분들은 이 정책보다도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의료인원 확충입니다. 즉 우리가 뭐 MDET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이제 전문 의원 인력들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메가MD의 실적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보니까 2시인가요? 3시인가요? 이때 갑자기 막 주포가 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가MD와 사람인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수능 끝, 이제 뭐하지?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손여로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손 팀장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이 떠오르셨나요? 네, 제가 시청자분께 소개를 드릴 종목 크레버스라는 종목이고요. 크레버스요? 사실 이런 관련 종목들을 흥행하는 것은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하신 분야 간다면 당연히 경기 동향이랑 사이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화랑기가 있다고 하면 위축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축기에서 나의 얇아진 주머니를 그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본다고 하면은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교육주 중에서 실적과 배당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청담 러닝이었고요. 어떤 학원 프랜차이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교육주이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4%, 11% 증가하면서 단기 실적에 이어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요 IT 기업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9월 14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버스 플랫폼 체결했고 9월 15일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믹스, 고부가 가치,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랑 반도체 많은 내용 쓰잖아요. 네. 더욱더 이제 판매 단가가 높은 교육 상품을 통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10.5%였습니다. 근데 올해가 작년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굉장히 좀 유사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 10월 30일부터 기관 순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네. 외국인 순매수가 순매도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교육주 일자리 관련 종목들이 흥행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도 가능하지만 배당 시즌이었을 때 배당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버스까지 함께 교육 관련 종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앞으로의 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펼쳐지겠죠.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투자 포인트 잡으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